12월 21일 금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우유 속 잔류물질을 조사한 결과 유통 전 단계이기는 하지만 여러 농가 우유에서 기준치가 넘는 항생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잔류항생제가 포함된 우유를 반복해서 마실 경우 항생제 내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방세 9억 8천여만 원을 체납 중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집의 공매 처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감정가는 102억 3,286만 원, 1차 입찰기일은 2019년 2월 11일이고 최저가는 10% 줄어든 92억 원에서 시작합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 뒷면에 4개의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 A9을 오늘 출시합니다. 가격은 59만 9,500원, 색상은 레모네이드 블루, 버블검 핑크와 캐비어 블랙 3종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아주경제 정치경제부 김태균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계 경제 특히 이제 G2, 미국, 중국, 우리나라를 놓고 봤을 때 3개국이 똑같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채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부채 종류가 달라요. 미국은 국가부채. 왜냐면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국가부채가 문제고 중국은 기업부채. 아. 우리나라는 반면에 가계부채가 문제입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 연준 제일 심각한 게 내년에 세계 경제를 조망하는 데 있어서 특히 올해에 있어서 제일 심각한 게 이제 미국의 연준의 금리 인상인데 올해 4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하고 금리도 역전이 됐죠. 네. 근데 역전되어 오다가 지난달 말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기준금리 좀 올리면서 이것이 역전이 없어졌는데 사실 미국이 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은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인데 네. 거기는 물론 조금 성격은 다르죠. 우리나라는 그 국영이지만 거기는 이제 민간은행들이 만들어서 설립한 곳인데 지금 미국이 경제가 호황이잖아요. 네. 근데 중앙은행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물가 관리예요. 물가가 올라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 네. 그래서 2%대 물가 관리를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연준이 지금 계속 그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이 경기가 상승하면 경기가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계 소비가 늘잖아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계 소비가 늘면 늘거나 또 그 그런 늘어난 어떤 유동 자금을 통해서 부동산을 사거나 주식을 사거나 해서 버블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네.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이걸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한마디로 긴축전체액을 쓰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인데 우리나라는 내년에도 그 긴축전체액이 아니라 통화 완화정책. 네. 돈을 풀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정부 내년에 경제지정책 방향도 보면 돈을 좀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좀 부양하려고 하는데 네. 이게 미국과 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고 딜레마다라고 하면은 해결 방안이 없는 건가요? 또? 이거는 뭐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 방안이 없는데 그렇다고 미국이 미국한테 가서 금리 인상 하지 마라고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없는 거죠. 특히나 미국의 대통령인 트럼프도 아직은 금리 인상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계속 압력을 넣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거기는 이제 사실 뭐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네. 거죠. 근데 다행인 것은 그나마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내년에도 이제 금리 인상이 계속 예고가 돼 있었는데 이것을 좀 완화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연준이. 네네. 그래서 원래도 내년에도 한 3차례나 4차례 좀 있을 거로 예상이 됐었는데 당초에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미국 내에서 계속 반대 여론이 있고 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한 뭐 2차례 정도 줄일 것 같고 내후년에는 한 차례 정도로 줄일 것 같고 그렇게 돼서 다행히 금리는 역전이 돼 있는 상황이지만 뭐 금리차가 아주 역전 상황이 굉장히 크게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 문정부에서도 2019년 경제정책을 좀 확장해서 그런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라고 지금 말한 지 이제 뭐 한 주도 안 지났는데 그렇죠. 지금 이렇게 미국 금리가 올라가긴 했지만 어쨌든 뭐
저기 외화도 넉넉하게 아직은 있고 그렇게까지 네.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좀 더 지켜보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에 시청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